맞네. 신발 보니까 강경 같다. 강경 같아. 휴닝카이다. 저건 거림거리부터 휴닝카이다. 이거? 아니 저거 아 저거 파란색 엄청 완전 신발. 지워야 돼. 고마워. 삼았어. 다 파악당했어. 잡자. 그렇게는 안 되지. 뭐야? 나쁜 사람 아니야. 자, 열어줄까? 한번 열어줘. 뭐야? 안녕? 안녕. 또 왔어. 왜 왔어. 한번 인사드려. 그럴까? 인사만 하고 갈게. 지금 머리가 나 인사드려. 나 왜? 안녕하세요. 태연아, 너도 와라. 야, 다섯 명이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단체 회의. 아, 하지만 무릎으로 쳐고 가네. 미안. 전 잠시 있다가 가겠습니다. 머리가 무시시하고 얼굴이 맞아, 말이 좀 아니다. 형들 잘 어울린다. 고마워. 의도치 않게 단체 회의를 갑자기 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 방금 그랬어. 우리 퀸지 1분 30초 됐어. 아 그래요? 퀸지 한 10초 만에 눈에 왔어. 진짜 너희가 출연하는 거야. 이제 모아보는지 인사 나 있어요. 인사 나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립.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스 기다입니다. 잘 지냈어요? 퀸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다. 저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 너 마지막으로 킨 게 개인 브이앱이지? 네. 네? 네. 제일 최근이 누구지? 제일 최근은 막내 두 명. 태현이 아니야. 태현이 그 네, 개인 나 개인 했어. 개인 중에? 개인도 하고 막내 둘이도 하고. 나 그때 작업하고 있었는데 태현이 브이앱 하길래 잠시 보다 아 내려갈까? 이러다가 아니다! 이러고 얘기했거든. 좋은 생각이었어. 휴닝카이 지나간다고 했는 그건 봤어. 휴닝카이 지나간다고? 맞아, 휴닝카이가 지나간다고. 내가 브이앱 여기 사고 있었는데 지나갔어. 아 그래? 예상은 했지만 정말 눈치 못 채고 그냥 지나가더라. 주변에 관심이 왜, 없어서 그래. 왜 이러니? 오케이. 채연 화이팅. 와. 귀요미들 화이팅. 자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온기가 없다. 좀 더 빼고 좀 더. 너 전환근을 한번 보여줘. 예. 예스. 이게 뭐해? 아, 손가락이 굳었네. 힘들었어. 힘드나 보다. 너의 유연함을 배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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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찰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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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야! 안녕하세요. 악수하실래요? 팔씨름 하실 분. 자, 끼릭끼릭 이겼잖아. 끼릭끼릭끼릭. 둘분 얘기 리얼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뭐하러 왔죠? 뭐하러 왔죠? 뭐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거 떴잖아요. 네. 트랙리스트가 떴죠, 저희가. 트랙리스트도 뜨고 그 컨셉 포토도 뜨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야기도 할 겸 예, 컴백 전에 저희 저번 컴백 때도 세 명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몇 시죠 지금이? 2시 시간이요. 지금이 6시 지금 한 5시 11분이에요.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아 6시도 안 됐네. 그럼 아직 출근 퇴근 못하신 분들 많겠다. 보통 퇴근은 한 6시 반쯤 하시나? 그럼 한 6시 반 8시에 한 6시 정도. 아. 저희가 퇴근 잘 못하셨겠네. 이번에 파이트 버전이랑 이스케이프 버전이 있는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근데 저는 오히려 이스케이프 버전 네? 오빠는 연준 오빠 너를 구글이라고 불러야겠어. 왜냐면 내가 찾는 모든 게 너한테 있으니까. 아이 뭐야. 이 외국인 모아분들이 한국인 모아분들한테 전혀 밀리지가 않으셔요. 어 맞아. 덜하진 않아. 주접이 되게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구글이래요. 저는 구글입니다. 최고예요. 봄규 헤어 컨셉은 아 맞다 봄규가 오늘 이 머리를 라이브로는 처음 보여주잖아요 머리를. 아 진짜? 네.
컨포로만 모여졌을 걸요, 아마? 그죠? 맞아요. 어? 그 뭐냐 롭송 할 때 내 노래 이 말이 아니었나? 브릿지가 없었죠. 아 그러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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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근데 화이트 버전이 약간 좀 청춘 청춘 그런 옷이었고 이스케이프 버전이 되게 블링블링한 옷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화이트 버전이 블링블링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뭔가 일부러 반대로 한 건가? 화이트 버전이 그거죠, 보드. 네 맞아요. 근데 블링블링하다고. 아니 뭔가 나는 화이트를 생각했을 때 블링블링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보드 청량청량 그렇게 했잖아요. 아,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지 않았나? 스포티파이. 찢었다. 대박 대박. 와 모델 티셔 나왔구나. 요정도. 이번에 파이트 컴포 찍을 때 그 뭐지? 바지 위에까지 속옷 올려입은 사람 두 명 있지 않았어요? 나 형이랑 휘니카였어. 그죠? 나 노란 팬티였어. TMI 말 좀 그 노란 약간 근데 연준 형은 뭔가 그래도 약간 멋있게 보였었는데 휴니카의 약간 아버지 팬티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약간 둘의 매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 근데 저 의상 너무 예뻤어요. 맞아 네, 예뻤어요. 둘 다 예뻤어요.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아 그 마지막에 저희 하면서 떠나다 그 누워가지고 찍은 거 알죠? 뭐 누워가지고 아 여기 여기 네, 눈만 이렇게 보고 컨디션 붙잡고 한 거 네, 이스케이프 버전. 그래서 아, 눈 안 아팠어요? 눈 안 아팠는데? 저는 눈을 정말 방송 중인데 누가 들어와? 아, 편 놓고 왔어. 아, 야, 너 진짜? 와. 안녕, 카이. 안녕. 아, 대박.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너 여기 같이 할래? 아니야, 괜찮아. 저 잡혔어. 그러니까 무슨 아, 저는 그거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때렸잖아요. 네. 와, 막 눈이 아파, 막 눈물이 지시라는 거예요. 저 눈 진짜 못 뜨겠다고 진짜 눈 녹아가는 기분이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렌즈 좀 오래 끼고 있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뜨다가 진짜 이렇게 뜨면 좀 괜찮은 거래. 빛 보는 쪽 눈 감고 이렇게 윙크하면 네, 그렇게 하고 찍었는데 아우 잘 나왔더라고요. 아니, 누워서 찍는 게 다섯 명이 다 나왔어. 나 그냥 누워서 찍는 게 제일 못 나온 것 같은데. 왜 다섯 명 다 진짜 했던 거 같은데 됐지? 네 다 됐어요. 다 나왔어요. 나 지금 아니 나 혹시 몰라 스포일까 봐. 나 다 봤어. 아 나 다 봤어. 성천 다 본 게 됐죠. 다 봤는데 이거 누워서 찍는 게 각 멤버당 한 20초 만에 끝냈나? 엄청 일찍 찍고 맞아요. 끝내갖고 맞아요. 맨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 촬영에 딜레이가 많이 나갖고 감독님이 급하셨는지 탁탁탁 찍고 보내셨는데 예쁘게 나왔으면 했더니 그게 제일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워서 찍는 것들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펑 퍼지고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아, 저희 맞아요. 처음에 이스케이프 찍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카메라 두고 찍은 거 있죠. 아아 그니까 와 나 그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 두 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아 이거 하고 찍었던 거 우리? 네 그게 진짜 맞아. 저희 처음에 그때 그 두 건 안 쓰고 그 첫 촬영이었지. 진짜 다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다 얼굴 땡땡 거 같고 아 이거 와갖고 밑에 뭐 찍는데 다 턱에 있고 아. 적혀있어. 글자 턱이 저는 턱이 없는데도 맞아요. 없어도 없어도 이게 각도에 따라 엄청 다르게 나와서 그 각도 맞아요.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못 박는 이거 이렇게 쏠려 있어갖고 너무 못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좀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랜만에 브이앱 하니까 할 얘기가 많네. 해봐. 그 파이트 버전 개인 그 영상 뜬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보드를 타다가 지금 보드가 서면서 딱 하는데 딱 넘어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넘어졌어? 사실 그게 넘어졌는데 아 그때 잘랐어? 아, 보드 드는 것처럼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나 이때 넘어졌는데 이러고 봤었거든요. 편집의 힘이죠. 근데 누가 봐도 얘는 넘어졌다였어. 근데 연준이 형이랑 태현이랑 범규는 보드 꽤 잘 탔어요. 특히 연준이 형이랑 태현이가 잘 탔었어. 맞아요. 처음 타는 거였는데 금방 익더라고요 발에. 나는 큰 보드가 더 낫더라. 나는 오히려 큰 것도 작은 것 같아. 아 진짜요? 나는 이게 안 돼요. 가 출발도 돼, 직진, 우회전 다 돼. 잘 잡으면 무게중심을 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른쪽만 뒤로 안 돼. 아 근데 그건 내가 약간 나도 S보드를 타서 조금 감이 잡힌 것 같아. S보드 이렇게 해갖고 아, 그쵸, 그쵸. 하니까 그 감은 있더라고 확실히. 근데 쉽지 않죠. 처음 타면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나는 앞으로도 못 갔었어. 맞아. 숨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지.
멀쩡멀쩡. 모함들이 수빈이는 왜 다 보드 타고 보드를 안 이렇게 앉아 있거나 보드 위에 맞아요. 왜 다 들고만 있냐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타는 것을 찍고 싶다고 직진이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직진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서서 있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보드가 진짜 얼큰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했던 뭐 자켓 촬영이나 뭐 뮤비나 다 되게 나이스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굉장히 TMI 말씀하시는 분들. 뭐야? 약간. 본인이 지금. 그러지 마.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너무 TMI. 아, 근데 아니 보통. 아니야, 좀,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네요. 보통.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만 입에 좀. 담기가 좀 애매하네요. 우리 모아분들이 약간 페이퍼를 느끼는데 좀 굉장히 솔직하세요. 소빈, 안경이 어울리네요. 아 저런 데 헤어 소빈 소빈 나는 샤워 중이야. 아 근데 요즘 그 잠깐 약간 유행 지나긴 했는데 그거 유튜브에 유행하고 있던데 샤워 중인데 어떻게 하죠? 샤워 중일 때 뭐지? 뭐가 유행했죠 여러분? 뭐 노래 듣는 거였나? 춤추는 거였나? 핸드폰 보는 거였나? 샤워 중일 때 뭐 한다 안 한다 바로 나눴었는데 노래 듣는다. 춤춘다. 춤춘다였나? 어. 춤을 왜 춰? 춤 춰요? 응. 형. 안 추는데? 나는. 아니, 그러니까 겁나 오래 쉬지. 너 무슨 춤 춰요? 저 그냥 생각나는 춤 춰요. 그냥 삘 받는데. 나 갑자기 삘 받아갖고, 아니, 노래 틀어놓고 이제 춤, 그, 춰할 때 많잖아요. 춰할 때 나도 이렇게 막 이러고 물 맞으면서 막 촤악. 저는 씻으면 씻기 바쁜데. 야 춤추다가 하면 삘타 갑자기 되게 잘 쳐져. 그러다 하면 너무 좁아요. 아 이래서 물바닥에서 춤추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스텝은 안 밟아. 아 그래요? 여기까지만 아 여기 딱 잡고 다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야지. 또 그들만의 룰이 있네. 맞지. 아 맞다. 파리올림픽에 그 댄스 브레이크 댄스 종목이 생긴다고. 네. 아 맞아. 그래서 그 연준이 형 나가라 이런 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음들. 그냥 댄스랑 브레이크 댄스는 좀 다릅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비보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런 정보가 이제 추가가 되는구나. 저 지금 하면 관절 나가요. 오. 봉규는 안경 왔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 안경 빌려써봤는데 진짜 맹구 같아가지고 바로 아 오케이 바로 벗었어요. 형 한번 써봐도 돼요? 이래갖고 써봐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주바뚜 와리와리는 무슨 뜻이야? 아 이게 아 이거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와리를 맡기고 싶은데 가사 나오면 가고 싶으시죠? 되게 매력적인 노래예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맞아요. 처음에 저희도 뭐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목 듣고 적잖이 신경을 받긴 했는데 노래 듣고 나서 와 너무 좋은데 했어요. 저 약간 그랬거든요. 처음에 회사에서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잖아요. 이 두바뚜 와리와리가 들어가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그때 괜찮다 파가 연준이 형이랑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나는 뭐 하는 말 참아 괜찮다기보다는 그거였어. 나쁘지 않아. 지도? 뭐지 이거 어떡하자다가 저는 회사를 믿어볼게요 아 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회사를 믿고 따르겠다. 나는 그냥 하든 말든 보다 상관없다. 이게 동생 세 명이가 조금 반대파. 아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팬송 저는 팬송이라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우리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뭔가 좀 뭔가 마음을 좀 더 굳건히 다지는 약간 그런 노래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우 노래 부를 뻔했네요. 갑자기 두바뚜 와리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노래는 진짜 좋긴 해요. 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내가 정말 믿기 잘했다 생각한 게 참 우리 다워서 맞아요. 저희 다워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만 딱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다 교환 얘기보다는 두바뚜 와리와리로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네. 약간 그 정도로 파급력이 조금 있는? 그렇죠. 다들 약간 트랙리스트 떠들 때 타이틀곡보다 와리와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지?
뭐 굳이 질문을 읽진 않겠지만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었는데 범규 머리를 뒤집을 수 있어. 어떻게 뒤집는다는 거죠? 스포 하고 싶은데 일주일 남아. 그러니까 일주일은 딱 기다리는 게 딱 좋아요. 다음 주 하고 하루 더 남아. 오늘 8월 9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와요. 와, 이제 월요일인데 진짜 거의 일주일 남았구나. 야 시간 진짜 와. 맞아 진짜 빨라. 좀 시간이 빠르죠. 컴백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맞아요. 형 사진 나와도 뭔가 트위터에 셀카 올리는 분 느낌이고 뭔가 그런 기분이에요. 뭔가 7개월 만에 컴백했을 때는 와 드디어 나오네. 왜냐면 너무 오래 준비했으니까. 와, 그랬는데 뭔가 3개월? 2개월? 활동 끝나고 거의 1, 2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찍었던 게 나았군.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급한 마음도 뭐라 해야 되지? 급하다기보다는 뭔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약간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맞아요. 오히려 약간 부담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얼떨떨해. 네, 얼떨떨해. 맞아요. 뭐야 이거? 왜 신고를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처음 봐. 브이앱이 업데이트가 됐나요? 처음 보는 이모티콘이 있네. 네. 뭐야 아 댓글이 뭐야. 아 범규 브릿지 붙인 머리. 네, 이거는 붙인 거예요. 이거는 붙인 거. 이거는 따로 염색하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네, 저 이제 흑발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지금 머릿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봐봐요. 지금 빛 반짝반짝한 거 반짝반짝한 거 아니 딱 봐도 좋아요. 보여요. 되게 뭔가 좋아지긴 해.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열일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예상입니다. 네. 저희도 저희 머리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하나도 몰라요. 다음 앨범은 저희가 뭐 할지 몰라요. 저희 머리는 저희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용 좀 펴시고요. 뭐야 대용준이 누가? 그러니까 내가 영준이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용준으로 돼서 같이 이렇게 뜨더라고. 병준 선배님하고 연준이 형 윤상 하나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머리 저 은발 언젠간 해보고 싶어요. 재환이 은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땡큐. 이 중에도 가장 바보인 사람이 누구야? 솔직히 범규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긴 한데 나도 나갔대. 만나겠지. 장수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 입술이 너무 건조해. 립밤 바르십시오. 립밤. 저희 오늘 코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코울에서 립밤을 사면 괜찮지 않을까. 또 폴 이 글리터 very beautiful 써봤는데 장난 없어요. 아주 좋은 모델이요. 네, 아마 메이크업샘도 좋다 그러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메이크업샘들이 폴을 써요. 네. 아무거나 이거 아니, 지금 댓글을 잘 못 읽고 있어요. 제시의 쇼트로 비하인드예요. 너무 재밌었어. 나 진짜 제시 선배님 약간 팬 될 것 같아. 네, 그죠. 네, 아 저 진짜 그죠. 아 그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저는 약간 왜냐면 이게 항상 저희는 영상으로만 봤으니까 되게 매운맛 촬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너무 따뜻한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스윗하시고 네. 맞아요. 너무 후배 사랑을 너무 해주시는 너무 좋은 선배님. 뭔가 이거 카메라 교체할 때도 저희한테 계속 말 걸어주시고 맞아요. 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사람이 나이스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으세요 진짜. 되게 편안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 다 좋아했죠. 맞아요. 멤버들 다 너무 좋아했어요.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 뭐 이제 편집이 좀 되겠지만 약간 매운맛이시긴 하셨어요. 아 근데 그 정도면은 네. 엄청 순한 맛이었어. 약간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한 그랬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가면은 저희가 컴백을 하면은 그런 데를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춤을 췄는데
선배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다고 바로 따라 부르시고 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모아분들도 되게 쉽게 중독되지 않을까 따라 부르지 않을까 진짜. 근데 중독성 있어요 진짜로. 또 우리가 이번에 킹게 약간 비하인드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초반에 다 했어. 뭐 이제 딱히 뭐 더 할 게 없다.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할 말이 좀 많은데. 곡 양이 많지가 않아서 새로 추가된 것들.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두 개만 추가돼서. 아, 그 이모커 미스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뭐가 있지? 댓글 한번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재밌는 거 남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그 촬영을 5월 며칠 날 했었어요, 그거를. 맞아요. 우리 영화로도 전에 네. 했었죠. 그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었어요. 동시에 준비했어요. 맞아요. 네. 앨범 두 개를 같이. 녹음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번 멤버들이 진짜 이번에 그 러브송 할 때부터 되게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맞아요. 쉴 틈 없이 중간에 뭐 하고 아직 안 공개된 것도 많은데. 맞아요. 단체로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다들 많이 해서. 맞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한 노래 너무 좋다고요? 본게 말고 딱히 달라진 거 없지 않나? 거의. 아 근데 저도 사실 리팩 때 뭔가 머리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이 준비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것이 제일 커요. 어, 저희 머리가 아닙니다. 이거 빅키트의 머리예요. 어? 하이브. 빅키트이자 하이브죠. 저희는 빅키트입니다. 네, 빅키트의 머리입니다. 남자친구 셋이 모였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방송 안 하신다고 비방영원을. 저희가 요즘에 영화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아 맞아. 어제도 노래 봤잖아. 네, 저 진짜 맨날 봐요. 요즘 새로 생긴 취미생활? 약간 그런 건데 야식 시켜놓고 같이 막 먹으면서 영화 보고 그러는 게 요즘 저의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맞아요. 늦게 끝나는 날에도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거실을 보면서. 영화 짱이네. 영화 재밌어요 근데. 영화 재밌지. 어때요? 진짜 같죠? 혼자 둘이 가져왔어. 아, 야, 야, 이거 하나 있어진 건데 이거 둘 다 너무 많이 겁나 해야 돼. 이번 주는 휴닝카이 생일인데 뭐 준비했어? 준비 안 했는데요. 근데 저는 올해부터 사실 태연이 생일도 그랬고 동규 생일도 그랬고 올해부터는 멤버들의 생일을 챙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챙겨줘봤자 안 입고 안 써요. 얘도 컨버스 제가 사준 거. 나 근데 그 뉴발란스는 진짜 그 지금 거의 뭐 그거는 거의 이제 네 사망 직전 스니퍼를 만들어놨던데? 그건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신었어. 인정? 인정. 이 휴닝카이 네버댓 그 사준 것도 거의 뭐 카펫으로 쓰고 있던데? 아니 근데 너무 그 생각보다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빈이 형처럼 아예 안 해주고 안 받고 막 그래도 솔직히 상관없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생각보다 우리 멤버들은 그런 거에 욕심이 크게 있는 멤버들이 아니어서 물력이 없어요 멤버들. 네. 저는 애들한테 말했어요. 지난 애들한테 안 챙겨주겠다 당당히 말했어요. 너네도 안 챙기지 마라. 저는 휴닝카이 생일도 안 챙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빈이 형 생일 때 최대한 비싸고 멋있는 걸 해주려고요. 너무 좋은데? 난 해줘야겠다. 너무 좋은데? 거절은 안 하지. 봉규 양갈래 한 거 봤어 얘들아? 봤어요. 아니요 양갈래는 못 봤는데 얘 수업 시간 때마다 이렇게 묶고 있는 거 봤어요. 양갈래 봤는데 이쁘던데요? 아 그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시연님께서 너무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이번 앨범 때 그 머리를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 머리를 제가 그 시뮬을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었어요. 북한 네. 머리 맞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한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 머리하고 무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회사도 보고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아니요,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조금 파격적이었어. 아 무대랑 안 어울릴 수도 있었어. 근데 제가 막 실장님 계속 부탁했어요. 실장님 진짜 대충 하셔도 돼요. 진짜 대충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번 활동 때 양갈래를 고민하셨다는 것만으로 너무 충격인데? 아, 멤버도 봤나? 좀 못 봤어요. 그 뭐냐 그 나 아니다 루저러버 자켓 촬영할 때 이스케이 버전. 아 맞습니다. 아, 아, 루저러버를 말해도 돼요? 심장이 막 들컹댔어. 루저러버 나왔으니까 괜찮아. 원래 나 저 원래 초록 가발 쓸 뻔했거든요. 초록 가발? 어 맞아요. 그 요즘 시영님이 시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귀엽게 동그랗게 생각으로 딱 썼다가 어, 아니라고 제발 빼달라고. 다행이네. 저희가 이 브이앱 이후에 앞으로 방송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위버스에 당근을 하겠습니다. 시도는 뭐. 네. 아, 근데 저는 언젠가는 아니네요. 근데 나는 되게 아무 시도도 안 했는데 둘한테 되게 파격적인 걸 많이 했었네요. 맞아요. 요즘 오디를 못 봤어요. 아 오디 요즘 나도 보고 있어. 네, 오디가 천년 기념물 됐어요. 죽었나? 오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냥 포츠에도 안 나와. 얘가 요즘 아, 그런 게 진짜 좀 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덩이 찍은 거 있거든요. 알죠? 범규가 아 그래서 딱 포츠 들어갔는데 범규가 형 오디 볼래요? 이래갖고 어 지금 포츠 안에 있어 이러고 그냥 거실 나가서 물 떠먹고 있는데 범규가 오디 엉덩이 찍었어요. 딱 한 점 찍었는데 그 잠깐 몇 초 사이에 오디가 잔뜩 하나고 가시를 쑥 쑥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엉덩이 문제가 아니고 가시 바라고 지금 뭔지를 하고 자 자랑스럽게 오덩이 이렇게 하고 카톡방에 딱 보내는데 아이고 쟤는 또 그 사이에 가시를 잔뜩 세우고 있네요. 아이 그 가시 세운 거예요? 이러고 불고 나 가시 셀 때가 제일 귀여워. 맞아요. 셀 때가 귀엽긴 해요. 막 눈 이렇게 돼가지고 막 자기 가시에 가려가지고 뭐 저 눈이 안 보여요 가시 세우는. 다니엘이 형이죠? 어. 아까부터 다니엘 단어가 엄청 많이 보였어요 댓글에. 다들 다니엘이라고 부르군요. 최홍기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이 연준이 갈까라. 연준 너 뚱뚱해. 저 안 뚱뚱해요. 연준이 형 몸무게 저랑 비슷해요. 여러분 연준이 형이 뚱뚱한 거면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아, 말해봐요. 누군가 누군가 아니야. 누구 말해요. 다음 누구였어? 이런 댓글 쓰실 때 자화상처럼 한번 하고 쓰십시오, 여러분. 아니 진짜로.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 멤버들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건 많아. 역시. 너 아주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요. 특히 연준이 형은 다이어트 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아요. 그런 말을 어디에서 쓰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어 혹시 아콩 스페셜 무대 보신 분 있나요? 아 어, 저는 바로 그 무대 끝나고 수빈이한테 전화했었어요. 네 언제? 아 노를즈? 네 그래서 내가 형한테 전화했잖아요. 아 맞다 내가 전화한 게 수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맞다 그 당일에 전화했었어 얘가. 네 맞다 보셨나요 혹시? 나 봤어. 아 나 그때 봤잖아. 나 오면서 야 오늘 무대 잘했던 했는데 너 못 들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나 봤어. 아 그래요? 네. 못 들었어요. 아 맞죠 당연히. 아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가 연습 기간이 진짜 짧았잖아요. 어 맞죠. 네 근데도 되게 완성도 있는 무대를 했더라고. 아 thanks. 역시 아린님이 무대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이번에는 아린 씨가 약간 주인공이긴 하셨어요. 에이 둘이서 주인공이죠. 수빈이 그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 어... 비밀장어.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어울렸어. 땡큐. 어? 야,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연준 벌써